깨야 합니다.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 상당히 부지가 없네, 그죠? 예? 하루 가네. 예? 서툴러서 잘 이끌 수가 없어요. 의석을 전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성원이었으므로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.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송기현 의원 등 8인의 위원님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 민주당 측에서 개의 요구를 하였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 상당히 부지가 없네, 그죠? 오늘 저 김도욱 간사가 회의를 하면서 바로 산회하고 말 것을 보면 결국은 본인들이 2일, 3일 청을 할 뜻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힘이 쭉 빠지고 좀 참담합니다. 답답하고 결국 가족을 여론재판에 내세워서 망신 주고 흠집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못하겠다라는 그 태도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.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청문회입니다. 증인 문제 때문에 원래 절차인 청문회를 거듭하는 것은 정치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. 이 자유한국당의 이 정치 공세가 정말 이제 도를 넘었다. 한국당에서 12일 청문회 어쩐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조국을 올리겠다 이건데 저는 이대로 가면요 추석 밥상에 조국이 아니라 저 나경원, 황교안, 한국당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. 이런 정치 공세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짓 선동할 수 있다. 이 착각이야말로 한국당을 지금 망하게 만들고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만든 그 본질 아닙니까? 그렇죠?